장마 전선이 내려가면서 전남과 영남 지역에서도 비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황룡강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또 부산과 경남에는 비와 함께 세찬 바람이 불면서 건물 외벽이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도 오늘 새벽부터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장성 황룡강 유역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대가 낮은 데 살다 보니까 또 한 몇 년 전에 그때 엄청 비가 왔었는데 넘치진 않았는데 이쪽 주택이 조금 침수가 됐다 하더라고요. 광주 신흥동과 소촌동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덮쳐 950여 가구가 1시간가량 정전되는 등 오늘 하루 광주 전남 119 상황실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40건이 넘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선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기장군에선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인도 위로 갑자기 건축 자재들이 쏟아졌는데 다행히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뭐 지붕이 쾅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멋이. 뭐 전쟁 터지는 소리도 아니고 쾅 소리가 났죠. 경남 창원에선 도로로 토사가 쏟아져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